나 여기 너네 집 여기 처음 와봐. 방송으로만 보고 여기 맨날 너 혼자 돌고 하는 그 집 아니야? 사진들도 있네. 개궁상 떨고 있는 데지. 궁상을 떨어. 궁상을 떨긴. 개궁상 어? 떠는 거지 뭐. 야 친구 집 구경 좀 하자. 어머 어머니랑 그래, 여기 온 지는 처음이니까. 어 이 집 처음 왔어. 뭐야 덮어놓인 집에 뭐 볼 게 뭐가 있어. 너 자꾸 왜 볼 게 뭐가 있어. 너 자꾸 왜 그래. 야, 나 좀 집 깔끔하게 해놓고 사네. 좀 있으면 이제 지하철 공차로 탈 거 기대하고 있는데. 뭐래네. 왜 이래? 진짜 친하신가 보네요. 미우새 너 나와가지고 내가 방송 몇 번 봤거든. 정말 여기 한 거 없이 바쁘더라. 너도 내가 볼 때는 거의 미우새의 완전 수석 합격 수준이네. 수석 합격 수준이네. 수석 합격 정말. 나 완전 수석 합격 인생에 한 번 없었어. 넌 근데 나는 태어나서 잠깐 출가 외인 되기 전까지 엄마 아빠랑 살다가 잠깐 출가 외인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엄마 아빠랑 다시 살아. 그러니까 완전 저도 갔다 왔네. 그러니까 완전 미우새잖아. 개미우새지. 개미우새야. 그 말 말 좀 조심해. 개미우새 진짜. 약간 지금 부부 같았어 좀 전에. 오 진짜. 저런 얘기할 때 이렇게 찰싹찰싹 치고. 그래. 야, 그래도 진짜 우리 혜영이랑은 그래도 둘이 집에 와봤지만 여자 딱. 나 처음이야. 그치. 나 처음이야. 그치. 나도 여자. 나 너 혼자 사는 집 처음 왔어. 내가 사실 너네 집 온다 그래서 살짝 아 내가 승수랑 이렇게 동료로서 진짜 오래되고 정말 친구인데 내가 얘 맨날 거기 혼자 사는 그 집에 가가지고 안 어색할까? 약간 그런 그런 걱정과 염려를 했어. 아 그러니까 둘이만 이렇게 딱 이렇게 집안에 이런 게 너무 오랜만이니까 솔직히. 오. 나 남자랑 이렇게 단둘이 만난 적이 7년 됐어. 7년? 응. 진짜 그래? 오래됐지. 7년 됐어? 응.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 저 사우나나 같이 한번 하고 저 사우나나 같이 한번 잠깐만 풀기 위해서 하지도 못할 거면서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네. 엄청 편해질 거야. 뭐를 하자고? 사우나 여기 미친 거 아니야? 엄청 편해지지. 야 등 밀어주고 네가 맨날 그렇게 먼저 그러니까 여자들이 도망가는 거야. 내가 너를 이성으로 남자로 생각할지 아닐진 너도 모르면서 무슨 남자로 생각할지 아닐진 너도 모르면서 오 진짜 대박이다. 너는 그럼 안 돼 진짜. 딱 치면 그냥 끝이야. 너 좋아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엄마야. 뭐야 이게? 너 좋아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 뭐야. 뭐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나 요새 미우새 보면서 너 나와가지고 한 3-4주서부터 봤는데. 어머님이 그 전에 찍었던 거 눈여겨 보셨나봐.
엄마 너 너랑 전에 예능 나왔었을 때 그거 보고 엄마 니에게 가끔 자주 하셨어. 그래서 어머님이 뭘 하셔? 엄마 뭐 가끔가다 니에게 잘 하셔. 그때 뭐 너 또 좋다고 그랬어. 이제 막 어른들 모이셔갖고 이모님들 모이셔갖고 막 얘기할 때도 어? 야 멀리서 찾지 말고 막 근처에서 찾아오면 막 이럴 때 뭐 야 그때 나왔던 그 어? 그 정아 있잖아 그 양정아 뭐 뭐 어? 이모도 그러고 얘기 자주 하시지. 우리 집안 어른들도 너만 TV 나오면 네가 TV 나오면 너 얼굴 보면은 내가 생각이 난대. 아 그래? 오 와. 양쪽 집안 어른들이 우리 예전에 드라마 찍을 때도 감독 선생님들이랑 감독님이랑 작가 선생님이랑 다 야 그냥 니네 둘이 살아 언제까지 이렇게 늙을래 막 이러면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주위에서 너무 막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는 거 있지. 그때 살았어야 되는데. 너랑 나랑 진짜로 이제 희한한 인연이긴 하잖아. 생년월일이 같잖아. 생년월일이 같아가지고 강연 선생님이 네 생일날, 니네들 생일날 결혼하고 어? 그리고 애도 적당히 조절해서 그때 생일날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갖고 애를? 애를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선생님이 그래갖고 환갑잔치도 같은 날 어, 저 됐어! 환갑잔치도 같이 어, 저 됐어! 누가 요새 환갑잔치를 해? 야, 만약에 결혼을 안 했어. 아, 너무 웃긴다. 어? 생일, 결혼, 환갑, 칠순 다 한꺼번에. 와. 맞대. 돈도 절약되고 좋겠다. 아니, 그래 놓고 너는 이제 한번 잠깐 외출을 하셨잖아. 어? 외출을. 그랬지. 어, 그랬지. 외출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집에 돌아오는 바람에 어? 자꾸 계속 주변에서 또 이제 어? 어? 이제 자유의 몸이 된 너니까 이제 또 어? 어. 정아랑 아우 뭐 어떠냐? 야 좋잖아. 그래서 어? 오, 좋잖아.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떤데? 네 생각은 어떤데? 오! 오! 신박하다. 너 한번 갔다 오고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 뭐 갔다 온 게 뭐 나도 맨날 여자가 너무 나이가 많아. 나이가 너무 많다고? 어. 지금 나랑 동갑인데 뭐. 너랑 똑같이 토끼 같은 자식도 낳아야 되고 어머님 근데... 어머님도 또 생각해야 되고 그런 근데, 거 있잖아. 아니 근데 우리 엄마도 별로 그런 거에 이렇게 연연해 하시지는 않아. 어 우리 엄마는. 어. 난 장애들만 좋으면 이제 애기 없어도. 애기 없어도. 어, 서로 어. 의지하고 살면은 괜찮아. 근데 지금 둘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보기 좋잖아요. 늘 편안해 보이고. 그냥. 그 AI랑 얘기하는 거랑 아이 빅스 맨날 빅스랑 얘기하고 그게 훨씬 낫죠. 네, 훨씬 낫잖아요. 좋잖아요. 그건 진짜 못 보겠어요. 그러다가 누가 나한테 너 짝사랑했던 사람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네가 아주 예전에 누가 있었다고 막 그러면서 그거 하는 거를 동영상을 나한테 보내줬어. 어? 너 기억나? 정확히 기억나? 아, 뭘 또 보여? 안 보여줘도 기억나. 어? 어떤 영상이죠? 아, 그러니까 그게 누구야? 뭐 왜 묻지? 지금 와서 뭐 그 궁금해? 봐봐. 10년 동안. 안 되겠다. 이렇게 보지 말고. 아 됐어. 아 안 본다고. 아우 씨. 아 됐어 다 보여. 아 됐어. 뭐 죽는다 그냥. 다 있으나. 핸드폰으로 볼래 그냥 핸드폰으로. 어차피 볼 거야. 아우 정말 너 왜 그래.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길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속으로 끙끙 앓고 짝사랑해온
동료 연예인이. 10년, 10년 동안. 오, 오, 누구야? 승수 씨인가 봐. 누구예요, 이거? 본 것 같은데. 이게 승수 형이야? 그럴 것 같은데. 짝사랑해요, 동료 연예인이. 10년, 10년. 뭔 일이고? 찰나의 그분 좋아 보이십니다. 그냥 제가 이제 MBC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사적인 어? 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MBC에서 만나는 사람이고 노래도 잘하시고 뭐 술도 안 먹고 하니까 술은 네, 술도 어느 정도 드시고 와! 이제 MBC에 들어가서 노래도 잘하시고 뭐 술도 안 먹고 하니까 네, 술도 어느 정도 드시고 오. 어? 넌 좋아하는 거야? 어? 넌 좋아하는 거냐고. 넌 좋아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 나한테 보내준 사람들이. 어, 넌 너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 야, 얘 너 MBC 아니야? 뭐, 어? 얘기를 하고 안지 그렇게 오래됐고. 어? 야, 그래도 내가 복면가왕도 나하고 뮤지컬도 했었고. 노래 잘하지. 성수 노래 잘하지. 뭐, 아 그러니까 나한테 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얘기 보낸 거야. 오. 근데 여기에 대한 그. 정답 누군지를 밝힐 수는 없는 거야? 없어? 누군지를 밝힐 수는 없는 거야? 없지. 아이고. 아니다 할 일부러 아니다 할 수 있지. 어 되게 근데 착각할 수 있겠다 내용이 그치? 내가 말한 게 다 그래, 그래, 약간... 다 너한테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랬구나. 그래, 엄청 그랬지. 얘기 많이 들었겠. 너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너 근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어?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너 보고 말하려고 그랬지. 너 보고 말하려고 그랬지. 아 그랬어? 오. 와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우와 이거. 야 근데 너는 그러니까 계속 미우새로 앞으로. 이제 계속 남을 거야. 아니지. 나도 좋은 인연 만나서 이렇게 막 인생 같이 동반자로서 친구처럼. 아니면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아이 그럼. 어 나는 결혼해서 그렇게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남은 인생. 정말 나도 마음만 먹으면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해 나한테. 뭐 인사 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실제로 사람 만나서 이렇게 뭐 교제를 하게 되고 이게 진짜 보통 맞아. 어려운 게 아니야.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않아. 만나는 게도 너무 힘들지. 그래. 그러면 나도 진짜로 계속 혼자 있으면서 지하철 공짜로 탈 수도 있는 거지 그 나이까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안 돼. 근데 만약에 나도 그렇게 되고 어? 혹시 너도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재밌게 친구들처럼 같이 살래? 재밌게 친구들처럼 같이 살래? 오,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아니, 이게 지금 60대 갖고 뭐 그때까지 뭐 어, 이렇게 막 그러면 어, 살 수 있어. 어, 살 수 있어. 뭐 여기서 갑자기 발표하고 이러는 거야? 뭐야? 야, 같이 살 수 있대. 오, 분위기 좋다. 그래. 그렇게 되면은 저거를 다 같이 할 수 있겠네. 생일. 생일. 결혼식 날짜도 그날 하고 그다음에 저것도 할 수 있다. 야, 진짜. 아니 좀 전까지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다가 뭐예요 갑자기. 맞아요. 아유 바보. 아, 100만 년 만에 이런 데 온다 한다 진짜. 어? 나 진짜. 어 얼마나 보기 좋아 지금. 맞아. 진짜 한 30? 20 몇 년? 그런 일, 어, 좋아, 그래. 오, 어, 팔짱 꼈어. 이야, 뽕 팔짱 꼈는데. 아, 잘 어울린다, 그제? 20 몇 년 만에. 아, 못 살아. 너무 오랜만이다. 아무튼, 근데 이런 데를 와야
우리가 거의 사멸해 가는 데이트 세포를 갖다 나 정말 사멸. 너무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나도 오랜만이야. 정말 이런 느낌을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그래? 그러면은 그런 느낌을 살려서 여기 주변이 이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잠깐만 보고 있어봐. 여기? 잠깐만 어디 좀 갔다 올게. 어디가? 어? 잠깐만 있어봐. 안 오면 전화해. 어? 어디 가는 거야? 아유, 혼자 잘 놀고 계시네. 좋아? 어디 갔다 왔어? 어? 어디 갔다 왔어? 좋아? 어, 어디 갔다 왔어? 뭐 어디 갔다 와? 오, 저거 이게 있네. 꽃이다. 우와. 오, 저거 이게 있네. 야, 여기 어디 꽃집이 있어서 이거 사왔니? 아유, 내가 미리 오! 이야! 아유, 내가 미리. 오, 세상에. 오, 너무 예뻐. 아유. 오, 고마워. 그래. 웬일이야? 이렇게 예쁜 짓을 다 하고? 그래. 어?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지, 뭐. 오, 이렇게. 너무 예쁘다. 아, 근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제 눈에는.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네. 저렇게 둘이 저렇게 다정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진짜 오랜만에 만났네. 사람 남자한테 꽃 진짜 오랜만에 만나. 오랜만에 받아보네. 뭐야 뭐야. 아우, 야 진짜 표정도 너무 보기 좋고. 두 분 다 행복해. 뭐 할 거야? 요즘 젊은이들은 또 이런 것도 하잖아. 나 오랑 못해. 어? 나 오랑 못해. 어? 오랑 못해. 아 구경 한번 해봐 그냥. 오랑 잘 못하는데. 구경 한번 해봐. 아, 이거 한번 해봐. 아. 오! 다 요즘 하는 것들 한번 해봐야지. 뭐야, 뭐 인형 뽑기야? 아, 이거 다. 오, 이 상품이 다 걸려 있구나. 야, 너. 오, 이 상품이 다 걸려 있구나. 너는 뭐, 야, 너 체육학과 나오지 않았니? 체육학과 나왔으니까 잘할 거 아니야. 아,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실제 농구보다 더 어려워. 야, 이게 나 이거 안 해봤는데. 그냥 어떻게 안 해. 그냥 한번 던져봐봐. 어떤 폼을 던지는지 한번 보게. 여기 저기. 어. 야, 그거는 볼링이지. 너 이게. 야, 그거는 볼링이지. 너 이게. 어, 이거 근데 좀 생각보다 좀 멀다. 이게 봐봐. 이게 봐봐. 이렇게 해갖고 두 손으로 던지면 더 부정확해. 그래? 한 손은 보조를 해주고 한 손으로 던져주는 게 방향은 더 정확한 거야. 이렇게 해갖고 그래, 이렇게? 너 왼손잡이지? 이 손을 좀만 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손으로만 방향으로. 오! 오! 자연스러운 스킨십! 이쪽으로, 안 될 것 같아. 한 손으로만 방향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이게 왼손잡이니까. 방향은 그게 더 정확해. 아, 그러네, 그러네. 잠깐만. 아직도, 좀만 더 이쪽으로. 오! 분위기 좋네. 방향은 정확해. 높이만 잘 조절하면 돼. 방향은. 그렇지. 높이만 조절하면 되잖아. 잠깐만. 네, 형님 오늘 날 잡았네. 오! 막 스킨십이 난무하고 막.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합 모드? 좋아. 뭐? 내기? 뭐 할 건데? 뭐 그냥 소원 들어주기? 소원? 어. 소원? 이 나이에 무슨 소원?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합 들어가는 거야? 먼저 해. 아니, 내가 갈게 먼저. 나 먼저 해? 나 먼저 해? 나 먼저 해? 아, 잘 들어가야 돼. 이제는... 아, 잘 들어가야 돼. 이제는 안 들어가라, 안 들어가라, 안 들어가라. 하나, 둘, 셋. 안 들어가라, 아, 그렇지. 아, 힘들다. 안 들어가라, 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아, 너무 세다. 좋아. 하나, 둘, 셋. 좋아. 딴 게! 아이고, 어렵네. 오. 하나, 둘, 셋.
들어왔어. 들어왔어. 저기 맞고 들어왔어. 와 대박. 대박이다. 바닥에 들어갔어. 대박. 오, 야 또 하나. 하나를 또 넣었어. 야 하나를 넣었어. 나 진짜 대학 시험 볼 때보다 더 떨리는데. 아씨, 오 다시 왔어. 아씨, 오 다시 왔어. 야 다시 온 건 이제 다시 던질 수 있어. 웃기고 있네. 야 너 한 번 던진 거야. 아니야 다시 왔잖아. 한 번 던졌어. 아니야. 그래. 아이고 야. 와씨. 와씨. 우와. 너 아웃이야. 끝. 야. 홈은 좋으신데. 아웃이야. 야, 어쩜 이렇게 못하니? 야, 야, 네가 엄청나게 잘한 거야. 야, 진짜. 나 사진도 많이 찍더라. 오. 아, 그새 벌써 변장 안 해? 변장? 야 일단 그냥도 뭐 처음 해보는데 변장까지 그냥 그거 그렇게 요새 애들 막 이렇게 막 귀여운 표정하고 변장하고 그치. 찍는 거잖아. 그치. 아~ 애들이 무조건 찍거든요 저거. 엄청 많이 네. 엄청 찍더라고요. 아~ 콧물 안 나왔나 하나 눈곱 안 꼈나 나 눈곱 안 꼈나 나 그래 정한 여자 이쁘게 어? 립밤 좀 줄까? 야. 아 됐어 난 아 잠깐만 일로 와. 아 빨개는 안 그래. 아니 빨갛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밀어. 오, 이거 심쿵 포인트 손가락으로 입술 내밀어. 이야 멋지네. 약간 혈색이 돌아야지. 시상해. 혈색도 안 돌아? 혈색도 안 돌아? 아니 좀 화사해야지. 화사하게 찍어야지. 이야. 야 이거 뭐. 너무 좋다. 오늘 뭐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러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돌아가 보면 알겠지 뭐. 알았어. 찍자. 여기. 오케이. 바깥에다가 살짝 놓고. 근데 아 여기 촬영 시작된다. 어떻게? 이거부터 해. 여기 촬영 시작된다. 어떻게? 이거부터 해. 오!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정말. 진짜 박수 쳐주고 싶네. 이거 촬영 시작된다. 어떻게? 이거부터 해. 야호 야 이거. 어 바로 어 얘 엄청 아 근데 우리 얼굴이 안 나왔어. 어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 엄마 아유 완전 연예인인데 뭐 어때 지금 그거 한번 해볼까? 뭐 진짜로 아 됐어 이거 아 진짜 아, 이거 해봐 한번 야 얼굴 잘렸잖아. 또 있어. 이거? 여기 봐. 하나, 둘, 셋. 보라트. 아, 근데 너무. 너무 행복하다. 와, 계속 한국에 있네. 정말 희한하네. 백허그. 실상. 어디를 봐야 돼? 저기를 봐야 돼? 어허, 야, 이거. 아이고. 백허그는, 아, 이거는. 아, 이제 일어섰네. 이거 장난 아닌데, 백허그는. 책임져야 돼. 보기 좋으네. 저도 20년 넘은 이성친구가 있어요. 여사친이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이랑의 스킨십이라고 하면은 헤드락 정도죠. 네. 진짜 친구니까. 그 정도지. 백허그는 좀. 동해병도 아유
영자 누나랑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아유.